다운하는 사주인가 아닌가를 봐야 돼. 그렇죠? 보니까 이혼 안 하는 사주야. 그럴 때는 뭐라고 그래? 부부관계가 좀 소홀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그렇죠? 그 말을 그렇게 바꿔야 돼. 그러니까 원국을 잘 분석해야 돼. 원국. 원국을 잘 분석해야 그 사주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게 맞출 수가 있어요. 소홀해진 거하고 이혼하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이혼은 법적으로 헤어지는 거고 소홀한 거는 좀 부부간에 좀 뭐 각방 정도 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 원국을 그러니까 잘 분석해야 돼. 그래서 중국까지는 이 중국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원국을 잘 분석하는 게 핵심이에요, 핵심. 생육 때는 일단 태어나서 성장하는 거니까, 일단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했으니까, 요거는 왕하다, 이렇게 보는 거야. 여기도 왕하다, 이렇게 보는 거야. 건왕. 그래서 항상 12운성을 볼 때, 자, 갑, 인이다. 그럼 뭐야? 자기 계절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무조건 왕. 갑, 오다. 다음 계절이다. 그렇죠? 그럼 뭐야? 세. 정확하게 따면 갑오사야. 그렇죠? 사, 죽은 놈. 내가 그랬잖아. 죽은 놈이나 병든 놈이나 다 똑같다. 갑이 사를 만났다. 화를 만났는데 뭐야 이거? 세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거다. 그런데 저 갑이 신을 만났다. 반대 계절이죠. 아 그러면 세 이렇게 하면 돼. 그냥 바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따지면 되는데 이제 이 앞 계절 뒷 계절 이렇게 따져서 12운성을 따지면 되는데. 그러니까 지지에서 생을 받거나. 지지에 뿌리를 두거나. 그렇죠? 그러면 왕한 거야. 그게 이제 원래 12운성의 기본 틀이야, 기본 틀. 12운성의 기본 틀은 거긴데, 그 예를 벗어나는 게 예외가 있어, 예외. 예외가 있단 말이야. 자, 갑진이다. 갑목이 생을 받는 목극토 하려면 원래는 갑진이면 목극토잖아. 그렇죠? 목극토 하면 내 힘이 빠지는 거죠. 그렇지만 진토에서 여기에 을목이 있어서 수목이 있어서 갑목이 진토에 뿌리를 내려서 성장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갑진은 뭐야 이건. 원래는 새인데 왕위로 본다. 근데 또 반대로 갑자가 있어. 갑자. 갑자. 갑자가 있으면 뭐야? 자수는 원래는 수생목이로 갑목이 강해야 되는데 자수는 자월의 물이로 뭐라고 그랬죠? 겨울의 물이기 때문에 얼음물이다. 얼음이 얼음물이라 생을 못 하니까 이거는 뭐야? 새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또 을 을미다. 요것도 원래 목극토 해야 되니까 새 해야 되는데 을미는 무슨 관계라고 했어? 반록 관계라고 그랬죠? 그래서 강하다 이런 거. 정미 이런 거. 병술. 이것도 식상을 뒀는데도 반록관계라 그냥 록이 있다고 해서 강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병술 원래 식상이지만 술토는 조토는 설하는 힘이 약하다고 그랬죠. 그 화고니까 그래서 좀 강하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어. 또 임진. 임지는 뭐야? 이게 그래서 요거 요런 거는 자기 일지에 뭐를 둬서 자기 구를 둔 거죠. 그건 강해. 강해. 그 임진도 원래는 토옥수로 받아서 약했는데
습토는 극하는 힘이 없다고 그랬잖아. 약하다고. 그러니까 극을 봐도 못 받아. 못 받으면서 자기가 오를까 하니까 이건 강하다 이 말이야. 이런 이거 예외적인 게 몇 개 있어요. 또 정묘. 원래는 목생화로 강하지만 모목은 습목이니까 생을 못하죠. 그러니까 약하다. 이렇게. 이게 약하다. 허하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보면 여러분들이 그 다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개축이다. 임진도 마찬가지지만 개축도 뭐야? 습토라. 또 개축이나 신축은 뭐라고 그랬어? 신축이 하면 반록관계라고 그랬죠. 반록관계니까 강하다 이 말이야. 그리고 같은 세력이니까 강하다 이렇게 봐도 된다. 그래서 그런 예외적인 거 몇 개만 여러분들이 그 알면 이 간지 허실은 그냥 한눈에 보여. 한눈에. 요런 몇 개 예외인 것만 여러분들이 몇 개만 머릿속에 완전히 갖고 있으면 그다음부터는 뭐야? 간지 허실은 그냥 한눈에 딱 보여. 간지 허실은 한눈에 보여. 그래서 12 운성을 따질 때도 실제는 12운성보다는 수합명리에서는 간지허실을 갖고 따져요. 간지허실. 왕하냐? 세하냐? 그러니까 이 왕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왕세. 사주에서 세한 것이 좋은데 왕하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안 좋은 거예요. 오히려 허투한 게 좋았는데 그게 왕하게 들어오면 그것도 안 좋아. 그러니까 그 왕세,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목화세가 금수세를 제압하는 거야. 그러면 지지에 신금이 있어, 신금이. 이거는 지지는 무조건 뭐라고 그랬어? 강하다고 그랬어. 그러면 목화세가 금수를 잡는데 만약에 경금이 허투에 들어왔어. 이렇게 경수를 해서 허투에 들어왔어. 그러면 내가 잡아먹는 놈이 강하잖아, 지지에. 근데 허투에 들어왔어. 그러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은 거야. 왜냐면 내가 내 반대 세력이면 약하게 운에서 들어오는 게 좋아. 그런데 개수가 허투에 있어. 그래, 허투에서 좋은 거야, 개수가. 허투에서 좋은데 좌운이 왔어. 허투에서 이게 계수가 허투했을 때 좋을 때야. 계수가 왕하여야 좋을 때가 있고 허투해야 좋을 때가 있죠. 근데 허투해야 좋은데 운에서 왕하게 들어왔어. 그러면 좋아 나빠. 이때 나쁜 거야. 그래서 그런 그래서 이 생극관계 허투 관계는 또 여러분들이 한눈에 볼 줄 알아야 돼. 그리고 허투하면 의미가 달라지죠. 의미가 달라지잖아. 그렇죠. 또 허투했을 때는 의미가 달라져. 왜냐하면 관이 허투하니까 뭐라고 그랬어? 관이 아니고 명예가로 바뀐다. 총명. 제가 허투했다. 그러면 제가 아니고 식상의 의미가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허투하면은 또 의미가 달라진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항상 사주를 딱 봤을 때 허실을 분명하게 빨리빨리 여러분들이 구분하는 그런 요령, 이거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머릿속에서 확 합니다. 그래서 허투가 24개, 아니 실, 허가 36개, 합치면 60개다. 그래서 60갑자의 허실을 한눈에 볼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걸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실전 사례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하면 이제 합충형판 이제 들어가는구나. 이제 육친 뭐 이런 건 이제 기본 또 이런 건 다 배우는 거예요.